왜암 정복은 안 되는 거예요? 암에 대한 정복의 시도는 이미 시작돼서 꽤 시간이 됐어요. 네. 공식적으로 언제부터냐? 1971년 미국의 닉슨 대통령 때부터입니다. 와, 엄청 오래됐네요. 인류가 달에 간다는 걸 생각을 못하고 네. 불가능할 걸 생각했지만 우리가 해냈죠. 네. 그 이후에 우리는 달 정복을 했기 때문에 암과의 전쟁을 통해서 암을 정복할 수 있다 라고 선포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네. 결론은? 결론은? 나왔어요? ING 중입니다. 아직도. 그러니까. 박사님, 그럼 이 인류가 암을 정복하는 게 빠를까요? 아니면 우주를 정복하는 게 빠를까요? 사실 뭐 의학을 공부하고 있고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형님이 저랑 같이 달나라부터 먼저 가시죠. 와~ 그게 조금 빨라요. 네. 우주 정복이 좀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거. 아픈 일이긴 한다. 안 될까요? 예를 하나 들어서 알려드릴게요. 네. 자, 이분이 누군지 아시겠어요? 이분 어디 많이 아파 보이시는데. 스티브 잡스. 예. 맞아요. 스티브 잡스. 오른쪽에 있는 모습으로만 기억했는데. 맞아. 아니, 말기에는 정말 많이 힘드셨나 봐요. 많이 야위셨어요. 이분은 안타깝게도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췌장암 말기가 되면 우리 몸의 모든 대사가 다 소진되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너무 야위어서 그래서 돌아가시게 됐죠. 너무 안타깝죠. 그러네요. 아유. 근데 이 스티브 잡스, 이분은 정말 인류상에 정말 뛰어난 두뇌를 가지신 분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뭘 했냐면 암의 DNA를 분석한 거예요. 분석을 해서 자, 이 췌장암에 대한 염기 서열, 그 각 암에 대해서 그 서열을 분석을 해가지고 이거에 대한 해결책을 찾겠다. 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결국 성공하지 못한 채 돌아가셨죠. 도대체 암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정복하기도 어렵고 너무 힘들다. 자, 이유가 뭘까요? 이 암이라는 건요, 우리 몸에 정상적인 세포가 돌연변이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뭐 1 더하기 1이 2다 이렇게 딱 떨어져가지고 계산돼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개별화해야 되고 또 각 암의 특성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이 돌연변이를 제거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암은 드라큘라처럼 영원불멸하다. 이건 너무 무서운 말인데요. 영원불멸? 사라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사진 한번 볼까요? 네. 뭐예요? 특정 여성 암의 암세포의 사진인데요. 네. 혼자 암으로 죽으면 암세포도 죽을까요? 죽는다고요? 안 죽는다고요? 안 죽어요? 그러니까 영혼 불멸이니까. 그러면 이 암세포의 나이는 몇 살 정도 됐을까요? 암세포의 나이요? 자, 바로 이 암세포의 나이는 최소 73년입니다. 73년이요? 1951년에 헨리 엑사 렉스라고 굉장히 분자 생물학 하신 분들은 이분을 다 알아요. 이분은 안타깝게도 자궁경부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네. 이분의 자궁경부암 세포를 우리가 분리해서 추출한 다음에 자궁경부암에 대한 특징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는데 네. 계속 분양해가지고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진짜요? 아니, 이분은 돌아가셨는데 아직도 암세포는 살아있다고요? 암세포는 살아있습니다. 와, 징글징글하네요. 와, 진짜 소름 돋아. 아니, 근데 왜 이 암세포는 안 죽는 거예요? 아니, 왜? 자, 우리 몸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예. 자, 이 세포는 성장과 유지를 위해서 끊임없이 분열을 일으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정상세포는 우리의 인생에서 어떤 세포는 한 20회, 어떤 세포는 50회 정도 세포 분열을 하는데요. 그러면 그 세포 분열의 신호가 다 끝난 다음에는 세포 분열 못하니까 네. 결국 세포가 사멸하고 인간은 수명을 다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암세포는 정말 드라큘라처럼 영원 불멸, 지속적으로 분열 일으키고 계속해서 자식을 만들고 자신을 복제합니다. 자, 무한한 증식의 암세포. 자, 우리 인간의 정상세포 유전자를 보면은 이렇게 염색체 해가지고 이렇게 X자로 돼 있죠. 네. 뭐 모양은 다르지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했잖아요. 네. 요 X자로 돼 있는 요 끝에 끝 부분을 잘 보시면 네. 텔로미어라는 게 있습니다. 텔로라고 하는 게 뭐냐면 라틴어로 끝을 의미하는 거예요. 뭐 대단한 말은 아니죠. 염색체 끝 부분에 있는 부분의 세포인데 이게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이 텔로미어가 조금씩 짧아져요.
그래서 이게 다 짧아져서 네. 결국은 사라지면 결국 세포 분열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네. 될까요? 없어지는 거죠. 예, 결국 세포는 삶을 다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일종의 뭐라고 할까? 이 세포의 시계? 생명시계 같은 그런 역할인데 이것이 바로 우리 몸 연색체에 있는 DNA의 조각입니다. 보통 사람은 뭐 70년, 80년 정도 평균 살잖아요. 그게 뭐 저 텔로미어가 말씀하신 것처럼 짧아져서 그런 건가요? 맞습니다. 사실 의학이라는 게 별거 없어요. 나이 드신 분들, 돌아가신 분들의 염색체와 갓 태어나고 건강한 젊은이들하고 비교를 했더니 저 부분이 길이의 차이가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아, 저것이 다 사라지면은 돌아가신다라고 추측하고 연구를 계속 하는 거죠. 이야,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럼 고부분을 이렇게 안 잘라지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계속 하면은 네. 오래오래 살겠죠. 네. 그런데 그런 녀석이 있어요. 있어요? 네, 바로 암세포. 암세포의 텔로미어는 짧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끝없이 증식하고 우리 몸을 다 점령하고 우리의 영양분을 뺏고 우리를 죽일 수 있는 무서운 세포인 것이죠. 와, 아, 나빴다. 아니 박사님 그러면요. 그럼 그걸 짧게 만들면 암 치료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 텔로미어인가 뭔 걸 그냥 자르면 안 돼요? 와, 성민 씨 너무 천재적인 발상이에요. 정말 암세포의 텔로미어를 잘라서 증식을 막는다. 그렇죠? 네. 그게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유전자 가위라는 게 있어서 네. 실제로 시도 중인데 문제는 동물 실험 중에서 이 텔로미어를 유전자 가위로 차단했더니 오히려 다른 질환이 나타나거나 생명이 짧아지거나 영향을 주고 있어서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연구 중입니다. 너무 천재적인 발상이세요. 와, 멋지십니다. 자, 제가 한번 연구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네, 개발하겠습니다. 이 캔서라고 하는 게 영어로 암이잖아요. 그 캔서가 사실은 개예요. 왜냐? 암이 어떻게 움직인다? 이렇게 옆을 물고 이동을 해서 그래서 캔서라고 부르는 거예요. 실제로 이 암세포는 정말 빠르게 이동해서 옆에 있는 장기, 세포에 증식하고 심지어는 혈류를 타고 내가 분명히 나는 자궁경부암을 치료하고 잘 낫다고 생각했는데 몇 년 지고 사진 찍었더니 폐암이 아니라 자궁경부암 전이 이렇게 퍼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 번 암이 우리 장기에 생기게 되면은 다른 신체 부위에도 전이가 가능한 것입니다. 박사님 그럼 나쁜 그 세포들 있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 암세포로 이렇게 변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암세포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유전적인 요인도 크고요. 또 바이러스의 감염, 대표적인 게 자궁경부암입니다. 네.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 예를 들어서 지속적으로 황사나 미세먼지 노출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국가의 사람들보다 폐암 등 호흡기암이 늘어나겠죠. 그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 일상에서 흔히 만나는 암의 씨앗도 있습니다. 네? 암의 씨앗? 일상에서 만든다고요? 자, 암의 씨앗이 생기는 소리 안 들리세요? 안 들리는데요? 네. 지금 에어컨 들어가는 소리 나요. 태준 씨 방금 숨 쉬셨죠? 예. 호흡하는 과정에서, 에너지 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입니다. 그렇다고 또 숨을 안 쉬면 더 빨리... 네. 아, 그래요? 야, 어떻게 해야 돼? 우리 몸은 사실 이제 정상 상태일 때, 균형일 때는 활성산소가 딱 필요한 만큼 나와서 본인의 역할을 합니다. 균형을 잡죠. 그런데 우리 몸의 균형이 깨져서 네. 활성산소의 농도가 올라간다. 그러면 우리의 정상세포를 공격하게 돼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공격을 받아서 세포 분열을 일으키고 우리 세포를 유지시켜주는 DNA 안에 지질 단백질 이런 데를 공격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바로 암이 되는 것입니다.